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래된 공간을 쓸고 닦아 새로운 쓸모를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옥주택이 대여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폐주유소가 맛있는 피자집으로, 공간을 재해석하다. 익숙하고도 새로운 공간의 매력, 지금 만나보실까요? 첨성대가 보이는 경주의 고즈넉한 동네. 이색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우와, 예쁜 마당이 있는 작은 시골집이네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1960년대 가옥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 첨성대에서 가깝고요.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실 때는 그런 어떤 편안함, 쉼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60년대 가옥이라는 그런 정서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또 경주와 관련된 관광 콘텐츠나 또 그 자연 요리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경주 관광지 인근의 독채 기와집이라면 숙소나 카페로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곳은 경주의 시골집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휴식을 즐길 수도 있는 대여 공간이 되었습니다. 숙소도 카페도 아닌 대여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카페는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펜션은 일단 잠을 자는 곳이니까 프라이빗하게 뭔가 자기들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또 그냥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경주에 와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누구나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박정란 대표가 직접 기획한 북토크가 열리기도 하고요. 자연요리 체험, 명상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잠깐이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시골집이 가지고 있는 정겨움과 쉼의 이미지는 꼭 살려두고 싶었다고요. 68년이거든요. 이 집이 만들어진 연도가요. 근데 그 68년도 구옥을 어차피 여기는 새로 뜯어서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럼 최대한 그때의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면 또 재밌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들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정원은 정말 그 근래의 최신의 자연주의 정원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또 한 가지 매력은 대여 공간임에도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주에서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도 가능하겠죠? 오늘은 명상을 곁들인 채식 요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경주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지인분들과 함께 좋은 공간에서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편안하고 여유롭고 이제 다른 모임도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양한 모임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숙소보다는 가볍게, 카페보다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요리 모임, 독서 모임, 뜨개 모임, 파티. 뭐든 가능한 매력 만점 공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요? 채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주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 대여의 기능을 할 것이고 한 채는 입문 그 독립서점이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문서점과 같이 경주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인데요. 이곳 역시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곳이라고요? 딱 보니 주유소가 아닌가 싶은데 주유기는 있지만 주유는 안 되는 곳?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일 처음에는 주유소였고 저희가 이제 임대에 나오는 거를 보고
피자집으로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주유소가 피자집이 됐다고요? 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주방 있고요. 우와, 피자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주유소 컨셉을 살린 피자집이라. 어우, 신선한데요? 주유소에 이제 피자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미국의 주유소를 연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을 자고 갈 수도 있고 뭐 기념품도 사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게 공간처럼 이 주유소를 살리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는 주유소로 익숙했던 자리. 김영준 대표의 아이디어와 주유소 공간이 만나 멋진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유소다 보니까 주방 시설이 없었던 게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이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받게 되려면은 이제 기름통 제거라든지 토양 검사 뭐 이런 것까지도 있어서 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기름값이 조금 쌌대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기름 넣으러 오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죄송하다고 이제 주유소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는 기름 대신 맛있는 피자와 음료 그리고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주유소에 들러 쉬어가듯 경주를 여행할 때도 이곳에서 쉬어가면 되겠죠. 그나저나 주유소가 아니라 피자집인 만큼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피자의 맛 아니겠어요? 손님들의 찐 반응 궁금한데요. 주유소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선한 데다가 피자까지 맛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신박하고 피자 자체도 프랜차이즈 피자랑 다르게 향도 되게 많이 나고 소스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경주 맛집인 것 같아요. 버섯 들어간 피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고 맛집인 것 같아요. 인정. 과거의 이곳은 주유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다면 앞으로의 이곳은 오며 가며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휴가 공간이자 피자집인데 저희가 앞으로 뭐 커피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게 되면서 지나다니다가 그냥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60년대 구옥을 문화 공간이자 대여 공간으로 문 닫은 주유소를 피자집으로 낡고 뻔한 공간들이 신선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주에 오신다면 이 색다른 공간들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크루즈 산업은 해운과 관광의 융복합 산업으로 불립니다. 미국 선적 8만 2천 톤급의 웨스테르단호가 지난 4월 19일 오전 속초항에 입항했는데요. 이날 크루즈 관광객 1,725명은 속초와 양양 고성 지역의 문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출입항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4월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속초 사자놀이 환영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이제 크루즈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크루즈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다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생활 시스템들이 크루즈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사실 크루즈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박 15일의 긴 정박 시간. 아마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크루즈 여행의 관건일 겁니다. 저희 속초
설악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 워낙 유명한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이 저희 항만에서 차량으로 2, 30분 안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항만과 그렇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선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요. DMZ와 가깝다는 점들도 굉장히 그 선사에서는 흥미롭게 보시고 계셔서 고성의 뭐 통일전망대라던가 이런 그 북한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사실 속초시에 이제 거기 크루즈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5, 6회 정도는 이제 들어옵니다. 문제는 속초시 입장에서는 크루즈가 입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상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즈는 배 안에서 선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점심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선물 정도 수비료 사는 혹은 특산물 사는 것 정도의 그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속초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지역을 관광 여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크루즈를 이용해 속초항에 도착한 후 연계버스를 이용해 속초 관광수산시장을 찾은 크루즈 여행객의 실제 반응은 어떨까요? Oh, this is my first time. It's a nice little small town like a resort, but it's beautiful because I love the water and I love this market. Yeah, the fish and the seafood are incredible. Yeah, they're incredible. 조금 한 2% 그렇게 밖에 안 다녀. 많이는 왔어, 막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 한 2% 한국인이 거진 다 대부분 한국인. 기대했던 경제 유발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반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크루즈가 가장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많은 나라들을 크루즈가 옮겨 다니면서 관광 여행을 하게 이제 돼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들린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관광을 또 다양한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히 크루즈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1인당 GDP가 기본적으로 4만 달러를 넘어가야 활성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6월 12일 속초항에서 코스타 세레나호가 일본 홋카이도로 출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의 코스타 세레나호는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출발하는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홋카이도 등 일본의 주요 항구 도시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둘러본 후 다시 속초항으로 입항하는 코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8개월 만에 재개된 크루즈 관광. 이 때문일까요? 이번 크루즈 여행에 거는 관광객들의 기대가 남다른데요. 전혀 보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운 경험 해보고 얼마나 첨단 크루즈를 만들었나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소방서장님 또 동해부 그동안 2023년 6월엔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의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출항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My opinion, I've been in Sochi in the past. My opinion is a very interesting destination, very well equipped, very well organized.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출항이 재개된 덕분에 그 열기가 더 뜨거웠죠. 속초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북한에 있는 원산,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그 후에 사할린, 일본 북해도 아오모리, 부산, 제주를 잇는 적극적인 포토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내부엔 레스토랑과 공연장은 물론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의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항을 이제 그러니까 크루즈를 모항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뭐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이건 한 달에 두 번이건 정규선을 운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속초항이 모항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두 번 뭐 한 달에 세 번 이렇게 운항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1년에 몇 번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인 노선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초항의 크루즈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에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동해항, 묵호항 쪽에서도 지금 크루즈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요는 제한적인데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지게 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실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속초시는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뭐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페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동해항은 뭐 화물을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면 2023년 4월엔 미국 국적의 실버 위스퍼호가 속초항으로 입항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치적 관계와 상당히 밀접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원산항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크루즈선은 만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가길 원할 테니까요.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홋카이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크루즈도 이 지역에서 대박 뭐 여행 되지 않을까. 속초시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 참가와 포트세일을 통한 글로벌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해 강원 관광재단과 함께 해외 마케팅을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 속초항의 입지를 보다 더 폭넓게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을 원한다면 그림 어떠신가요? 우리 그림 보러 갈까요?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 왔다고 하셔서 네,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이 작품들의 주인공, 바로 에바 알모슨이죠. 이번에 특별히 전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가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슉. 스페인에서 대한민국 전주를 찾아온 행복을 그리는 작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소와 사람들에게 밝은 세계관을 선물할 그녀. 행복을 그리는 에바 알머슨 만나보시죠. 그녀가 왔다는 소식에 전시장은 분주해지는데요. 사람들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작품들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그림 구석구석 화가의 터치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전주에서 또 한다고 하길래 한 번 더 와봤는데 그림이 너무 밝아요. 꽃이랑 하트랑 예뻐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들. 전시의 주제는 계속 걷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안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이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에바 알머슨 작가님이 이 전주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에바 알머슨 하면은 이제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좀 불려졌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는 뭐 한국인이 살아가는 화가로 불려질 정도로 한국의 그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아들부터 좀 성인들까지 좀 다양한 세대가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시즌 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태어난 에바 알머슨은 그림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is for you.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국 처음 오신 건가요? No, I have been working for more than 15 years in Korea. So luckily I had the opportunity to be more than, I think more than 30 times. 그녀는 한국과 인연을 계속 이어오며 팬들과 소통했는데요. 2024년은 새롭게 출범한 전북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으신데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것 같은가요? I have been always so well received and I'm so grateful. Has been so many people that I have met in these years and for me it's an honor to have these exhibitions and to have contact with all the Koreans in different places.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인 만큼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도 놓칠 수 없죠.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팬들은 행복을 선물 받습니다. 저 얼굴을 그려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책에서만 보던 작가님을 보니까 좋아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웃는 아이들을 보며 작가도 행복해합니다. Oh, I feel really happy, of course. Normally I work alone in my studio, so to have contact with the visitors and can exchange and make the portraits is a pleasure for me, you know. It's really nice to look to the people to the eyes and then can draw them and just talk a little bit with them. It's a nice experience for me. 일상의 소소한 것이 주는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에바 알머슨의 작품. 그녀의 작품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다가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작가님 그림들을 보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들, 희망들 좀 이런 게 보이네요. I represent many times not only like your close loved ones, but also the atmosphere. I love to paint the clothes, the floor, the things that bring your memories that are important. Yeah. 전시회는 작품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림과 가족, 사랑, 자연. 삶과 축하 등을 주제로 19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이 행복을 그리는 작가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 the beginning, to me, it was really strange. You know, I felt like really wow. I don't know because of course I'm not always happy, and it's not. But every time I valorate more the possibility to deliver that feeling to the audience. I think that's really nice. Because we are surrounded of so many things that make you feel uncomfortable and afraid, that at the end to bring happiness is something nice. But it took like a process to me. In the beginning, it was really like, wow, the painter of the happiness was that. 그녀의 작품을 조형 예술로 만나는 느낌도 새롭죠.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색감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작가님의 그림을 봤을 때 머리카락 대신 꽃을 그린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 혹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The flowers are really present. I mean, are really obviously my paintings, and most of the times are in the head. Not like a hair, but meaning the possibilities you have to bloom. I think the head is a territory you can use a really in an intimate way, and nobody. I mean, many people can get in, but you. Should have the power to let in or not. And flowers are the meaning when some ideas bloom, when all we have that flowers inside our head. That's what I want to say. And then it's nice when you let them bloom. And also the process of the flowers that are like nature, they have a cycle. And you know that sometimes they will go dying and then blooming again. And that's all life inside your head. 전시장 벽 곳곳에 에바 알머슨이 직접 그린 그림도 보물처럼 있으니 찾아보면 재밌겠죠? 그리고 주목할 이 그림들은 전주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들입니다. 와. I was invited to a real Korean wedding. And I have seen many dresses because I love Korean clothes and hanbok. I really go to see them and I found them beautiful. And then I painted three paintings inspired in the traditional hanoks and how I get moved by that countryside. You know, I have Korea really in my mind really often. So the three paintings I present here had to do with that.
작은 이야기로 너희들한테 비밀 이야기처럼 들려줄 거야. 알겠지? 잘 들리지? 에바 알머슨의 그림이 아이들 마음에 노크를 하는데요. 문화예술이 어렵지 않죠? 전시 연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헤드폰을 다 착용하고 전시에 임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소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체험까지 이어지는 도슨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림을 기억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림은 아이들의 언어이기도 하니 잘 통하죠. Well, I think for me, painting was that way of looking to life in a different way. Of course, I see many things that to me are horrible, like everybody, and I'm really sensitive to them too. But I really believe art can change your point of view, and putting the force on the positive way is also important. 삶을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 그림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걷는 안단도 여정. 작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Wish it would be that you get in with a mood, you go out a little different, connecting with things around you. I mean, and you never know which thing is going to be the spark that makes you feel better, right? But we try to make like a walk that inspires you and gives you also kind of a self-confidence. I think painting can make you feel connect with yourself in many ways. So I would love them to have a nice time, really, and to get here and forget about the outside and enjoy. 평범한 일상을 살며 우리는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에바 알머슨의 그림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그리는 작가. 에바 알머슨의 전시회로 오세요. 사랑해요. 공부도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들이 가득. 마을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김유정 작가의 고향으로 유명한 춘천 실내마을. 이 자그마한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병초등학교.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톱소리나. 저는요. 급식이 맛있고요. 전 금병초를 사랑해요. 우리 학교는 곰말 많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수업해줘요. 학교 자랑에서 학생들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진짜 체육 시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감자를 엄청 만나요. 감자를 캐러 가는 아이들. 어디 멀리 가나 했더니 바로 옆에서 등장하는 텃밭에 논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논을 관찰하는 아이들. 개구리. 우렁이알잡아 봤어요. 우렁이알. 와, 보기 힘든 우렁이알까지. 우렁이알이다. 이 논 뭐 친구들이 찍은 거예요? 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모내기한 논. 금병초등학교에서는 생태환경 교육으로 작은 농부대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교육이 저희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즐겁게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또 기분도 좋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자 캘 시간! 감자 캘 시간! 우리 아까 교실에서 봤던 것처럼 뿌리를 살살 헤쳐보세요. 살살살 흙을 걷어내자 아이들 주먹만한 감자가 등장했습니다. 와, 농사 잘 지었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커서 버릴 뻔했다. 이거 왜 버릴 뻔했어요? 근데 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간장을 캐니까 뭔가 재밌고 울챙이도 잡으니까 재밌어요. 이런 수업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금병초등학교에 자랑이 많네요. 텃밭 잘 보셨어요? 텃밭 아주 멋있던데요. 근데 여기 텃밭
텃밭만큼 더 멋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과연 어떤 선생님일까요? 선생님이 계신 교실로 찾아가 보는데요. 유명하고 멋있는 선생님이 있다는데 본인이세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네. 매점이에요? 제가 만든 매점이고요. 아이들이 딱 저걸 보면서 수업을 하죠. 아, 수업도 해요? 무슨 수업을 해요? 저는 영어 전담 교사고요. 3, 4, 5, 6학년 영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떤 수업일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맞추는 거야. 영어 카드 맞추고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 영어 잘하는데 그런데 설마 이게 끝인가요? 있잖아, 나도 지금 어? 이게 뭐예요? 저게 뭐냐면 피냐타라고 그 멕시코 전통 놀인데요. 그 안에 지금 사탕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안대를 끼고 그걸 터트리면 예전에 우리 박 터트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탕이 튀어나옵니다. 아, 자, 이거예요? 봤죠? 네. 언더맨. 네, 맞아요. 어디 있어? 거기. 한 번. 네, 오, 가져왔어.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 시간. 놀면서 게임하면서 영어까지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수업을 게임을 하니까 다 뭔가 재밌고 신나요. 재미해주시는 영어 수업이 다 재밌어요, 그냥. 사탕을 주셔서? 아니요. 사탕 모으면 어디 가잖아. 집에도 가요, 쌤 집에. 100개 집에 간다고요? 네. 양지혜 선생님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들. 선생님 집을 찾아가 카누도 타고 요리도 하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사실 영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상으로 집에 초대를 하면 영어가 싫은 애들도 나도 열심히 하면 선생님 집에 갈 수 있네 이런 약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수업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좀 그래서 제가 방송 기회가 있으면 다 나가요. 막 예전에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세상에 나쁜 게 없다에도 나가고 KBS 뭐 라디오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가서 좀 저를 약간 아이들이 연예인 보는 것처럼 하게 하려고 제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재미없는 선생님이 아니라 수업도 재밌게 하지만 우리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네, 잘 보이고 싶다,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려고 수업에 참여하는 그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수업 시간. 학생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수업 시간. 5 years old. 우리나라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시행됩니다.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걸 선정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돼가지고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되겠구나 미리 좀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미리 겪어본 학교와 아예 겪지 않고 디지털 교과서를 맞이하는 학교는 아마 많이 다르겠죠. 한때 폐교 위기도 있었지만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험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금병초등학교. 지난해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는 뭐라고요? Frog. 올챙이는? Tadpole. 이게 올챙이야. 논에 나가서 태블릿 PC로 찍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영어. 텃밭과 영어의 만남인데요. 논에서 사는 동물들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영어로 배웁니다. 일로와! 우렁이다! 우렁이도 진짜. 아, 친구야! 우렁이는 뭐? 아까 뭔가 떨어져. 우렁이요? 우렁이는 뭐? Freshwater. Freshwater snake. Oh, good. 학생들이 즐거운 이유가 있었네요. 금병초등학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수업도 너무 재밌고 금병초등학교 최고예요. 금병초등학교 다녀서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다양한 체험과 생태환경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춘천 금병초등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곳 금병초등학교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즐겁게 평범한 하루 속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인생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 가득한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 오늘 아주 특별한 일상을 즐기고 계신다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계시는 건지. 어머! 대박! 대박!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진천 백곡 저수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상이라고 하더니 혹시 보트 하나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인가요?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머! 네, 안녕하세요. 이야, 너무 멋지신 분을 제가 또 만났네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신나고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세요? 아, 저는 그 동력 수상 내적이고 보트 면허 강사 임기범입니다. 여기 보트도 있고 뭐 물도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요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정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교육장입니다.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전에 가까운 실습 교육까지 안전하게 동력 수상 내적이고 보트 조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온 김에 혜정 씨도 보트 운전 해보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1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 실력 나오나요? 시원하게 펼쳐진 백곡 저수지를 가르는 짜릿한 기분. 특별한 주인공 덕분에 값진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교육 끝난 거죠?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어디를 또 가세요? 아, 지금 빨리 가볼 때가 있어서요. 네. 궁금하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따라오세요. 아니, 말도 안 해주시고. 일단 오세요, 오세요. 급한가 본데? 여기라고요? 네네.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딜 가시길래. 어머. 아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네요. 아,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네. 자, 여기입니다. 어머.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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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활기차지? 아니, 뭐예요 도대체? 여기 어디예요? 이바디요. 이바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극단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 극단 이바디입니다. 직장인 극단 연극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별함의 비결, 바로 극단 활동을 하는 일상에 있는데요. 퇴근 후 모인 단원 모두 직장인들이라고 하네요. 이 삶에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더 문제야. 저희는 청주 직장인 극단 이바디입니다. 2015년 창단한 아마추어 극단 이바디. 이바디는 순 우리말로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왁자지껄 즐겁게 연극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모였습니다. 배우가 이 역도 했다, 저 역도 했다가 다양한 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끌어오르셨구나. 예, 막 이런 하고 싶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 사실 배우의 꿈을 가지고 연극 생활을 했어요. 극단 생활을 한 2년, 3년 정도 했었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못다 이룬 꿈이 좀 아쉬워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요.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몸을 푸는 모습인데요. 혜정 씨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시는데 분위기 어때 보여요? 굉장히 진지하세요. 피곤한 기색이 없고 또 너무 즐기고 계시니까 진심이시구나 다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퇴근한 후에도 할 일이 많은데 솔직히 이제 목요일만큼은 다 접어놓고 와서 이제 또 이 연극을 배우면서 연기를 배우면서 또 하나로 또 배워가고 있는 것도 준비하듯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2016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벌써 9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직장인 극단 이바디.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단원들이 모여 이 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무대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극을 시작한 지가 한 횟수로 8년 되거든요. 출연했던 작품들이 저희 이바디 유튜브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와 진짜 다르거든요. 이바디에 있으면서 저의 기록을 이바디와 함께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바디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 리포터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요? 왜 보겠어요 거기. 빨리 왜 되는지. 라, 랴, 러, 려, 로, 류. 라, 너. 야.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이런 환대라니. 구경하고 있던 혜정 씨에게 작은 배역을 해보라며 권하는데요. 이바디 단원들의 에너지 듬뿍 받아서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원나리였을까잉?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신랑이라고. 에이, 와서 이것 좀 보더라고.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요. 저 이래봬도 꿈도 꽤 많이 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때. 제가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아, 여기도 베테랑 계시니까 저희 파트너거든요. 연예인이다 연예인. 콩트로 다져진 연기력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왜 보는 사람이 더 떨릴까요? 어떻게 벌었을까? 홈쇼핑. 아 이것을 백두산 꼭대기 태극기로 확 꽂아버려. 일단 정지. 아 너 이게 어찌 그러냐. 2억 홈쇼핑. 아따 이거 마치 종교가 번 돈은 종교가 노력해서 번 것이고. 바쁜 삶을 살아내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 이들은 퇴근 후 그때 그 마음을 꺼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켜켜이 모인 시간이 쌓여 어느새 충북의 연극 대중화의 앞장서는 극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떠셨어요? 리포터 저기 연기가. 전에 얘기 한번 대화했었잖아요. 원래 꿈이 연기자. 아 진짜요? 해보고 싶었어요. 안 하시길 잘하신 거 같아요. 안 하길.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 반짝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극단 이바디 단원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나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아픔하면 대지먹고 토하고 대지먹고 토하고. 아 연극은 저에게 우주입니다. 왜냐면은 연극 안에서는 제가 슈퍼스타거든요. 네. 나에게 연극이란 스피커다. 왜냐면 이제 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연극은 쉼, 휴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매주 하루 이기는 하지만 여기 오면은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 휴식을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 후에는 일상의 열정을 더하는 주인공의 하루를 함께했는데요. 함께하는 저도 오늘 정말로 벅찼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열정을 더해보세요. 연극은 삶이다! 남들과는 다른 열정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인생의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나는 일상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바로 이바디처럼요.